차가운 돌에 새겨놓은 천년 전 고승의 흔적은 속세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연꽃 위에 참선하듯 앉았습니다. 돌 위에 새긴 깨달음의 흔적, 울주 성남사 승탑입니다. 깊은 산처럼 켜켜이 쌓인 역사를 간직한 고장, 울주. 기암 교석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소리에 발길을 재촉하면 시원한 바람 사이로 자리한 고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성남사는 울산시 가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사찰이 창건된 것은 신라 헌덕왕 16년 824년에 도의국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사적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 후에 쭉 사찰이 사세를 이어가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찰이 많이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66년 언양 현감 강흥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주를 받으면서 사찰이 재건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한두 차례 큰 불사가 이루어졌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찰이 거의 폐허되다시피 하는데, 1957년 비군이 인자 홍자 노스님께서 주지로 부임하시고 1959년부터 중창불사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현재 오늘날과 같은 가람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폐사와 중창을 거치며 인고의 시간을 이어온 이곳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승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부도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일본식 표현이고, 탑은 되게 크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면 불탑, 스님의 사리를 모시면 승탑이라고 부릅니다. 승남사 승탑인 경우에는 도의국사 승탑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승탑은 조성된 이래 쭉 내려오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승탑이 많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누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이 재건을 하면서 이 탑의 위치가, 부조물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그것을 1962년 고 황수영 박사님의 감독하에 해체 보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탑의 모습을 지니게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숱한 고난을 이겨낸 울주 성남사 승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남사 승탑은 팔각 원당형의 통일신라 시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단부의 제일 밑에는 지대석이 팔각형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2단의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하대석의 첫 번째는 팔각형의 형태로 사면에 한 면을 건너뛰어서 각기 다른 모양의 사자의 모습을 조각을 하였고, 그 위에는 구름 모양의 둥근 형태의 하대석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형의 중대석에는 안상문에다가 꽃잎을 새겨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위에는 연꽃이 하늘을 보고 있는 악년의 형태로 상대석이 조성이 되었고, 그 위에 몸돌에 해당되는 탑신에는 팔각형인데 전면과 후면에 각각의 문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문에는 문고리와 전면에는 양쪽에 문을 지키는 수호신격인 신장님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일반 집의 지붕에 해당하는 옥개석은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목조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개석의 지붕의 각 팔면에는 꽃이 기와의 끝에 꽃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륜부에 해당되는 이제 시작 부분에는 작은 연꽃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복년의 작은 연꽃이 악년의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주가 있는데 보주는 보배로운 구설이라는 그런 뜻인데 보통 여의주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 깨달은 사람이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울주 성남사 승탑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에는 날마다 정진하는 수도자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성남사 성탑이 보물로 지정된 이유는 통일신라 시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 탑이 전체적으로 크게 훼손됨이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성탑은 기교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기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탑이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굳건히 이겨낸 동국 선종의 든든한 뿌리 울주 성남사 승탑입니다.